벽암 남사고 예언서 조소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소가 비웃는 노래 만의 별에 의지하는 법칙의 저 사람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사람아, 나는 조소를 능히 저울대로 받는 복이 많이라. 조소에 능하지 않게 함께함은 빈 망함이다. 닦는 길이 사람이다. 말하라, 생각을. 세속이 어찌 바라겠느냐, 생을. 하늘로 통함은 알무로 통하지, 똥으로 통하겠는가. 곳을 글 몰라 알수 없느냐. 눈안 보이는 맹인이 더 밝다. 길로 통함은 알고 깨닫고 자신이 사람임을 아는 것이다. 똥이 통함을 알면 깨닫는 길의 사람을 잇는다. 소리 없이 냄새 없이 나타남 없는 발자취로 어찌 깨달을 것인가. 보건대 광신도는 어리석은 자다. 믿어가는 천당 사람, 이제의 때에 차는 인원으론 안이 드는 나의 화살이다. 마치는 몸, 어리석은 사람은 땅의 지옥으로 죽어 흙으로 묻힌다는 뜻입니다. 아니 믿는 지혜의 사람은 날라 위 하늘로 끊는 질김 금욕은 없는 사랑의 맛이다. 풀잎에 이슬 같은 인생 가련하다. 스스로 옛 역대를 자세히 보라. 인간 사이에 만의 십승 옛날로 몸이 드물다. 좋게 누르는 해에 달로 이르는 지금의 세상이다. 삼수의 닭에 방자함의 관청, 목자 끌지 않고 떠난다. 짓는 날에 사람 살고 이제의 날에 죽음이다. 이제의 날에 사람 살고 오는 날이 죽음이다. 마당에 나드는 지혜의 사람, 변한 곳에서 나드네. 길의 사람은 아니 돌아본다. 가사는 미친 산의 여자가. 한 날에 삼팔의 밥, 사람, 울음의 곳이 난다. 저 웃음 나도 저 웃음. 종결 승리 누구 사람의 말씀이냐. 항상의 때 바란다. 말씀은 하늘의 집이다. 나의 지혜는 깨달음, 지식은 치유. 나 하나의 평탄함을 가는 수도인은 북망상천을 면할 수 없는 때가 온다. 마음이 영묘한 나 사람의 운으로 간다. 지혜가 짧고 단정한 저 사람, 을과 화살 입구자, 절과 화살 입구자. 아니 놀고 좋은 날을 어찌 바라는 삶이냐? 이렇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니 이 진리 글을 밝게 보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